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영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예쁜 염자 두 아이를 좀 데리고 나와봤습니다. 이 아이는 제가 1년 전에 데리고 온 미니 염자랍니다. 물들면 아주 예쁜 그런 염자예요. 병충해도 없고, 속도 안 세기는 그런 염자예요. 그냥 물줄 때만 되면 입장이 쪼글거리거나 그러면 이제 물 듬뿍 주면은 또 한참 만에 또물 주곤 했었는데요. 그닥 뭐 물은 뭐 2주에 한 번, 일주에 한번 그렇게 주진 않았어요. 뭐한 달에 한번 흠뻑 주고 그랬었는데요.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는 미니 염자랍니다. 색감 보세요. 지금도 이렇게 예뻐요, 색감이. 약간 좀 휑하기는 해요. 제가 아직까지 적심이나 이렇게 꼬집기 해서 번식시키지를 않았어요. 그냥 그대로 놓고 키운 거라 지금 풍성하지는 않은데요. 풍성하게 키우려면은 적심도 해주고 또 꼬집기도 해주면은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. 목대 보세요. 목대가 이렇게 저기는 뭐가 입장에는 떨어져서 저렇게 아가야가 생겼나 봐요. 밑에 아직 입꼬지도 저는 안 해봤어요. 이 아이는 그냥 그대로 놓고 키우고 있답니다. 근데 작년 여름에 조금 입장이 몇 개가 화상을 입었어요. 이게 시래기 위에 올려놨더니 몇 개가 화상을 입었었는데요. 지금은 없어요. 지금은 개 화상 입은 입장은 없답니다. 조금 횡해서 적심을 해서 키우거나 아니면은 꼬집기를 해서 좀 키워봐야 되겠어요. 이 아이도 네, 겨울에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거든요. 무탈하게 잘 자라주고, 여름에는, 한여름에는 좀 직광은 조금 피해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시래기에다가, 이렇게 막 뜨거운 여름에도 시래기에다가 놓고 키웠더니, 물들으라고, 예쁘게 물들으라고 올려놨더니 약간, 화상을 입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길게 올려놓지는 않고요. 그냥 예쁘게 또 물들면은 그냥 안쪽으로 조금 들여놓고 키우고 그랬었거든요.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. 이 아이는 처음에 가져왔을 때 보여드렸던 아이인데요. 염자긴 염자인데요. 이름이 복댕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. 복댕이.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네. 이것도 베란다에서 놓고 키우는데요. 예쁘게
살짝 물이 들어있어요. 이 아이도 아직까지는 적심도 안 해주고요. 입꼬지도 안 해봤고요. 꼬집기도 안한 상태예요. 이 아이는 작년 가을쯤 데려온 아이예요. 물줄 때가 조금 됐거든요. 살짝 조금 물렁거려요. 살짝 물렁거려서 물줄 때가 됐어요. 네, 하엽이 졌네요. 그래도 요 아이는 좀 풍성하죠. 너무 예뻐요. 여기가 살짝 그냥 초록에서 바뀌어가는가? 이 입장이 살짝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약간 변한 것 같은데요. 여기는 마카 저기 위에 마살을 안 올리고요. 볼 옮겨놨어요. 이렇게 볼을 했는데요. 볼이 뭐 물웅병을 막아준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볼로 했어요. 소를 볼로 하고요. 옷도 근데 이 아이가 왜 복댕이라고 했을까요? 복덩이도 아니고요. 복댕이로 적혀 있더라고요. 이름이 복댕이. 복이 많이 몰고 오는 복댕인가 봐요. 복을 많이 몰고 오는 복댕이. 이제 작년 가을에 데리고 온 거라 올해 좀 예쁘게 물좀 들여봐야 되겠어요. 이렇게 물죠. 근데 이제 물이 더 들면 이제 더 예뻐질 것 같아요. 아직은 뭐 그닥 예쁘게 빨갛게 물든 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희 집에 염자 종류 미니 염자하고 복댕이 염자 이렇게 영상에 좀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